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 지금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성서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뉴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려는 타협해 나간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